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정말 갖고 와서 올 정비를 다한 진짜 픽 아주 득템할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삼성자동차의 뉴 SM3 1.6 L이 등급의 차량이고요. 2008년식 16만 킬로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요, 정말 뽀얗고 하얀 인기 있는 흰색 색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여기 엠블럼부터 이 전체적인 보이시죠?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이고, 일단 갖고 와서 경정비를 완벽하게 맞춰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백화 현상은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아래 안개등은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다부터 이 측면부 이렇게 라인 보시면, 네, 뭐 문콕이나 장기스는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8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네, 여기에 미세한 장기스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은 여기 이렇게 미세한 장기스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이쪽에는 조금, 네, 아야한 부분이 있네요. 네, 이쪽에 조금 흠집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후면부 공간 보시면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넓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네,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있어요. 네,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네, 깨지거나 뭐 백화 현상은 절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 주시면, 네, 일단 문콕이나 장기스는 없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쪽에 보시면, 네, 이쪽에 조금 울퉁불퉁 한 흔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열 공간 보시면요, 네, 2008년식인데도 불구하고 2열 공간 너무 완벽하고요. 바닥에도, 네, 바닥에도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고, 2008년식인데 외관 상태 너무 좋고, 외관보다는 지금 소모품 갖고 와서 경정비를 완전히 맞춰놨다는 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관 상태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차량 상태랑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브릉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59,508km 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대시보드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완벽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 여기 도어락, 그리고 여기 비상 깜빡이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여기 가운데 CD 넣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FM.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할 때마다 또 목이 메어서. 네, FM 소리 완벽하게 지금 잘 들리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컨. 네, 에어컨 바람도 지금 이렇게 시원한 바람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 네, 온도 조절도 이렇게 완전히 잘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와서도 이것까지 다 교체를 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깔끔하게 비용을 주고 다 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콘솔박스 네,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여기 모드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보시면 접이식 사이드 미러 이렇게 조절 기능이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에 보시면 실내 클리너도 이렇게 알맞게 되어 있고, 안쪽 공간이 정말 연식 대비 훌륭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갖고 와서 올 소모품이랑 경정비를 다 받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쪽 공간을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여기 가까이 보시면 엔진 소리 너무 좋고요. 이렇게 겉벨트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부동에 알맞게 이렇게 채워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단순 교환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봤을 때 측면 쪽으로 봤을 때 단차나 색깔 틀림이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차량도요, 연식 대비 갖고 와서 올 소모품 경정비를 완벽하게 다 정비를 해놓은 차량이라서 정말 올리자마자 나갈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이 있거나 꼭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달려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